상태는 지금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만희 총회장이 어제 이제 그 가평에서 모습을 드러냈단 말이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 영상으로 잠깐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신천지 25만과 5천억 자산, 유동되는 금액까지 따지면 1조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5천억 자산을 휘두르면서 국내에 수백 개 교회와 해외에 자기네 말로 한 300개 된다고 하는데 해외에 어떤 사무실들을 과연 코디네이팅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콜레라와 코로나도 잘 구별이 안 되고 독감 주사 맞은 거 하고 코로나 검체 채취 검사 받은 것도 제대로 분간을 못 하고 음성이 뭔지도 예, 음성 양성이 뭔지도 잘 모르고. 모르고 자기가 여기에만 머물렀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도 비서가 얘기해 줘야 알고 이런 걸로 봐서는 아, 이제는 바지 사장으로만 남아 있는 거구나. 그 상징물이 없어지면 전체가 흔들리니까 상징물로는 놔두고. 그다음에 누가 그러면 움직이는가의 문제. 저희는 이만희 총회장의 두 번째 부인이 공금을 횡령해서 도망갔을 때 상당히 상심해서 그 이후로는 남들을 만나지 않고 측근들만 옆에 뒀습니다. 거기 한 서너 명 정도. 남성 둘, 여자 하나 정도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어제 주변에 나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세 그룹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청와대로 치면은 박정희 대통령 때 차지철 경호실장이 움켜쥐고 있다가 중앙정보부로 넘어간 것처럼 사실은 중앙정보가 갖고 있다가 경호실로 그때는 넘어갔던 거지만 그런 거죠. 경호하는 측근들이 움켜쥐고 있던 권력이 이제는 밑에 실세 관료 그룹들한테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로 등장한 인물들은 그 권력을 넘겨받은 사람들인가.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정말 실세여서 내가 거기까지 나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얼굴을 노출시킬 필요 없어. 니들이 나가서 해라고 뒤에서 버티고 있는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접근해야 될 때가 된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 같았습니다. 어제 같아서는 전자 같았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바지 사장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이제 89세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이제 나이도 들어 있고 어떤 전체적인 판단력이 과연 건강할지 그다음에 조직 전체를 장악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될지 이게 이제 의문인데 밑에서 이게 12지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실질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두 개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연방하고 미국의 주하고 다르듯이 지금 중앙에 있는 24개 부처, 어제 등장했던 인물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부장들이죠. 정부 조직으로 치면 장관급들입니다. 예, 정부 부처 조직의 장관들. 그 부장급들이 중앙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방의 각 도마다, 광역 자치단체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부들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다 떼봐야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재산이 얼마나 가 있는가를. 근데 그동안 작업을 해서 가능한 중앙 집중제로 했는데 이것이 다시 지방으로 이제 흩어져 내려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중앙에 있는 조직도 본부인 조직과 두 번째 부인 조직, 저로 세가 달랐거든요. 근데 요새 예전에 낙오됐다 다시 복귀하는 그 흐름을 보면 본부인이 세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횡령해서 나갔었으니까 본부인 중심으로 지금 뭉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각 지역 책임자들과 24개 부처 중앙 책임자들 중에 과연 독립할 사람들은 누구고 본부인한테 붙을 사람은 누구고 다시 돌아온 두 번째 부인한테 붙을 사람은 누군지 지금 치열한 내부 각축전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를 그래요? 텐데요. 본부인, 두 번째 부인,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김남희 씨라고 김남 씨가 두 뭐, 번째 김남희 부인입니다. 씨를 이렇게 호칭하는 거군요. 그 김남희 씨는 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비리를 폭로한다고 최근에 유튜브에 막 이랬을까요? 사실은 김남희 씨는 십몇 년 전에 탈퇴를 하고 나갔습니다. 네. 그걸 이만희 씨가 붙잡고 어떤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다시 눌러앉혔죠. 그것이 새로운 프로젝트와 국제관계 프로젝트를 도맡아 하는 예, 역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 시점, 그게 한 2010년쯤을 본다면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들은 다 김남희 씨와 김남희 씨 측근들이 아. 이루어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본부인은 그때까지는 유천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에 나올 때 보면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앉듯이 네. 이만희 총재와 유천순 본부인 이렇게 앉았었는데 어느 날 본부인은 올라앉지 못하고 셋이 같이 앉게 되다가 갑자기 김남희만 등장하고 본부인은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김남희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돈을 횡령을 했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또는 횡령을 일부 했는지 그건 뭐 네. 법원에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신천지를 탈퇴 나갔죠. 그러면서 신천지에서는 김남희 씨는 배신자라고. 그런데 네. 그때까지의 신천지에서의 그 가르침은 이만희와 김남희는 영혼의 부부다. 영적으로 맺어진 부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쳤던 김남희 씨가 다시 복귀를 하면서 네. 육적인 부부다. 왜 영적인 부부라고 뭐라 가느냐. 우리는 분명한 육적 부부다. 사실혼 관계였다라고 네. 폭로를 하면서 상속을 노리는 거죠. 아, 네. 네. 사실혼 관계도 상속이 가능하니까 네. 이만희 씨의 어떤 나이가 계속 많아지면서 네. 이제는 상속권이 누구한테 갔냐의 문제가 떠오를 것 같으니까 본부인과 자기도 사실혼 관계의 부인으로서 이제 맞서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자치 분리 독립을 꾀하던 한 몇몇 지역장들이 있습니다. 이 네. 지역장들은 부인들한테 붙어야 되나 계속 내가 하던 식대로 분리 독립을 해야 되나 이렇게 지금 꾀를 내고 있고 이미 작은 조각으로는 15개 정도가 나가서 네. 신천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중에 제일 강력한 게 이만희 씨의 영빨이 다 끝났고 자기에게로 영빨이 건너왔다고 주장하는 새로 언약한 신천지, 줄여서 새천지라는 게 있는데 새천지가 가장 강력한 현재는 독립 세력입니다. 그러면 새천지는 신천지를 비판하고 있나요? 교리는 그대로 따왔는데 다만 영빨이 이제 다 해서 약빨이 다 했다는 뜻이죠. 그대로 규모가 어느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시험을 본 겁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무지하게 화가 나고 분노해서 마지막 기말 시험을 치겠다. 이걸로 그냥 14만 4천 명 끊어버리겠다. 라고 했는데 발표는 제가 듣기로는 13만 8천 등까지만 뽑았고 이제 6천 명 남았으니까 열심히들 해라. 네. 근데 그게 누굽니까? 하면 안 가르쳐 주죠. 네. 네. 자, 근데 어제 그 이만